김학의 사건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JTBC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인사검증이 있던 2013년 3월경 아마 3월 1일로 되는 것 같아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가 당시에 김학배 경찰 수사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청와대 보고도 없이 이런 첩보를 다루냐라고 강력하게 질책했다고 그러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그 당시 그 수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한 그런 업무 연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않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지금 상황입니다. 예, 장관님, 그럼 당시에 민정수석은 누구였습니까?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장관님,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고위 관계자라면 일반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을 말할 텐데 직접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질책을 했다는 건 명백한 수사개입 아닙니까? 글쎄,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 누구였죠? 지금 황교안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본 사건은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음 화면 8좀 띄워보세요. 2013년 6월 20일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수사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국감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규명된 대로 처리하겠다. 그래놓고 불과 한 달도 안된 그해 11월 11일 날 제1차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장난하는 거죠, 이거 완전히. 그리고 또그 피해 여성이 고소를 해서 2차 수사가 들어가니까 2014년 7월 10일 성접대 법사 전체회의에서 아마 서영교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피해 여성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지도하겠다 이랬어요. 그래놓고 그해 12월 31일 2차 무혐의합니다. 몰랐다고 발뺌하기에는 제가 증거가 차고도 넘치고 몰랐으면 직무유기고 알았으면 묵인 방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저는 조용히 해봐요. 수사 지휘 라인 선상에 있는 황교안 전 장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지금 진상조사단의 조사 보고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시 이러한 그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 사건으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